꼼꼼하죠. 꼼꼼하다. 예의 바르고 반듯하고 남한테 신세지기 싫어하고. 말이 누워서 못 자는 동물인 거 알아요? 아 그러면 또 앉았잖아요. 서서잖아요. 아 말 서서자요? 말은 아프지 않고 눕지를 않아요. 그러니 어때요? 예민하겠죠? 남이 실수하는 것도 못 보고 내가 실수하는 것도 못 보고 그 반면에 이제 성격이 급하지 달릴 때 치고 나가는 힘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로 십이수 관제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말띠도 도화살이거든요. 네. 남자분들 말띠분들은 대체로 인물이 이뻐. 사람들이 여자들이 따러. 그래서 연예인 쪽에 많아요. 그리고 말띠분들 아까 선생님이 실적 말해주신 게 또 불조심을 또 해야 돼. 그렇죠. 불조심도 해야 되고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어. 객기를 부린다? 그거는 그나마 수가 좋은 사람들이고 수가 나쁜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극단적으로? 극단적으로.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띠 중에 하나야. 말띠분 또 나이별로 또 알아볼게요. 또 20살이 되네요. 또 말띠가. 이모생 힘들겠다. 일이 뭐 잔일이 많아지는 거지? 이 말띠분들은 그럼 19살에서 20살로 넘어오잖아요. 그렇죠. 재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재수를 좀 하면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오히려 재수를 하는 게 좋다?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게 둬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. 네. 근데 굳이 공부를 안 하겠다는 학생들은 사회 일찍 내보내서 지네가 지네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. 공부로 해서 부러먹을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지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공부를 해요. 네. 아까 말했듯이 고등학생 때 내 진로를 정하기는 너무 빠듯해. 네, 그렇죠. 아이들이 성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에. 그래서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이들이 진짜로 약속을 지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라면 그 아이들을 인정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힘든 시기에 괜찮겠죠. 네. 사실상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게 뭔데?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. 그렇죠. 나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. 또 32살 된 이 말띠분들 이분들도 금전 때문에 미친 짓 할 것 같아요. 엉뚱한 일 많이 하고 돈 되는 일을 지부치우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선택의 착오 같은 거 욕심이 과해지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. 동료나 친구들로 인한 12구설 이렇게 따를 수도 있을 것 같다. 이 말띠분들 32살 되는 말띠분들은 지금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한번 해볼까? 내가 이거 좀 한번 해볼까? 이러면은 안 하는 게 낫겠네요. 그렇죠. 아직 시기상조야. 내일을 시작하기는. 근데 이제 또 44살 이 44살이니까 숫자가 44 있으니까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편법 쓰려고 할 것 같은데? 편법? 잔머리 좀 부르는 거. 그렇지 어떤 의미 쓰죠? 투기성이나 편법을 사용하려고 그러고 몸을 안 쓰고 근데 몸을 써야 돼.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게 무호생분들이 성격이 급해요. 되게 고지식한 편에 속한다고 봐야 된다고. 그리고 착해. 네. 근데 원래 엉뚱한 면이 있는 분들이야. 그런 분들이 편법을 쓰면 되겠어? 그렇죠, 그거예요. 근데 이제 56 되시는 이 말띠분들 동생도 어떻게 보이시나요? 이분들도 헛짓하려고 할 것 같은데 가정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해줄게요. 아! 그 뜻은 좀 바람을 필 수도 있다.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다. 인연이 좋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쁘게 들어와.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된다. 이런 인연들이 붙거든. 네. 그러니까는 심사숙고하는 게 현명하겠죠? 네. 그럼 이 68세 되신 또 말띠분들 또 어떻게 보이세요? 이분들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죠. 막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지 말고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. 일단은 연세가 드시면 매사 건강스러운단 말이야. 네. 바쁘게 사시던 분들 자 여자 말띠분들은 외려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. 네. 근데 남자분들은 말띠분들이 바쁘게는 움직여. 근데 사실상 진짜로 실속이 적어. 근데 이제 이 연세쯤 되면 회의를 느끼겠죠. 회의. 네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지. 그럼 말띠분들은 신축년에 대부분 좀 뭐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좀 제일 좋겠네요. 말띠분들은 선택을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.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말띠라는 것 자체가 광명을 얻어 네. 한 번씩은 꼭 빛을 보게 돼 있거든요. 네. 이게 큰 이익이 없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역시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숙하고 편안한 마음 네. 한마디로 그 명상 같은 게 좋겠다. 명상을 좋겠다.